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나물입니다. 영주에서 날아온 이 컵들 거의 다 깼죠? 예, 짜자자잔, 짜자자잔. 여기도 깼습니다.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가 원래 선물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 깨먹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두드리다가 각도가 안 맞았어요. 못을 일직선으로 세우고 쳐야 됩니다. 삐딱하게 약간 각도만 틀어져도 저렇게 쉽게 질수 있어요. 예, 그거 유념하시고 다 깼죠?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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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두 개는 단단해서 좀 쉬었다 깨려고 너무 힘들어요. 얘랑 예, 대접. 국시 대접. 맞죠? 이렇게 큰 거. 요거 세 개는 얘하고 두개 같이 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만 깨면 되겠죠. 단지는 물을 좀 담가놔야 됩니다. 예, 나머지는 다 화분이기 때문에, 뭐, 예, 안 깨도 됩니다. 예, 콩나물 즐겁습니다. 안 깨도 됩니다. 얘들은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얘들은 깨기가 아까워요. 예, 요대로 어떻게 딴 아이들을 심든지 아니면 장식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요. 요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실까봐 변함없이 콩나물은 오늘도 확실하게 두드려 깼습니다. 이게 깨는 게 훨씬 편해요. 예, 콩나물이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망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드립니다. 네, 콩나물입니다. 오늘의 이 모습은 뭐냐면 제가 이제 봄이 됐으니까 애들이 다 이제 은혜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이꽂이가 된 아이들은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여기 안에서 약간 웃자라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바로 튼실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처럼 예, 이 아이처럼 이렇게 심어서 예, 은혜 받으러 보내려고요. 이거 다안 버리고 뒀던 거예요. 500원짜리 포트, 1000원짜리 포트 안 버리고 뒀던 걸. 얘가 석연화 정도 될것 같은데요. 석연화 정도. 석연화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예. 얘가 뭐 1두도 있고 2두도 있고 뭐 예. 이렇게 이꽂이가 되면 그죠? 여러 얼굴들이 얘는 얼굴이 세 개예요. 얘는 얼굴이 세 개예요, 세 개. 여기에. 예, 얘는, 잎이 이제 다져 가는 것 같아요. 노랗게 됐어요. 여기 나온 아이들만 제가, 심어서 내보내려고요. 예.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자라겠죠? 더 크면 더큰 포트에 옮기면 되고. 요건 두 개예요, 얼굴이. 예. 흙이 조금 모자라는 데는 더 넣어서, 네,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하면 콩나물 부자 되겠죠. 여러분들 오시면 마음껏 나눠 드릴 수도 있고 또 선물도 하고 예. 네. 사서 드리는 거는 콩나물이 지금은 조금 무시기 거시기 하니까 예. 네. 예. 네. 그래서 오시면 누구든지 방문하시면 애기지만은 뭐 나눌 수도 있고 이게 실험적인 거예요. 또 이거 해가지고 또 실수로 또 장사하러 갈까? 이거로 실수로 장사하러 갈까? 예, 장사하러 갈까요? 예, 어. 장사하러 가야 되겠어요. 예. 콩나물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제 조금 지나면, 애들은 조금, 아직 어리네요. 그죠? 어린 아이들도 넣읍시다. 무조건 낳는 아이들은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좀 컸으면 내보내지, 독립적으로. 우리 토콩이 저기 하고, 어휘도 어느 정도 크면 내보낼 거예요. 예, 독립적으로. 다가 캥거루 아니고 독립적으로다가 좀 섭섭하겠지만 내보내서 키워야죠. 때가 있으니까. 예.
잘 해보세요. 얘들도 나가서 이제 잘 커야지. 일주일 동안 못 봐도 누군가가 물을 잘 주겠죠.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내겐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물을 잘 주겠죠. 그러면 콩나물이 감사하면 되겠죠. 예, 일 벌리지 말라고 그렇게 옆에서 잔소리 하는데, 왜냐? 미래를 예견하고 있거든. 자기의 몫이라는 걸. 그 누군가는 이게 콩나물일이 아니고 내일이다 하고 똑똑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콩나물은 그냥 이렇게 해서 좀 갖다 놔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갖다 놔두겠죠. 예. 이제 다 심었습니다. 아직도 이게 보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 뭐 얼마 안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17개.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니까 이게 포트가 좀더 있기는 한데 이렇게 따로 해놨더니 뭐 금방 예 심어지네요, 그죠? 예, 고시가 이렇게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가. 오늘이 3월 11일? 12일? 11일? 12일? 모르겠네. 하여튼, 그쯤 됩니다. 예. 예, 요,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예, 콩나물이 이제 농사 지을 거예요, 농사. 이 꼬지. 이 꼬지. 농사. 예, 이렇게 쫙 해서, 어저께 한판 갖다 주고, 또, 요렇게 또 했어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요쪽은, 바구니니까 밑에 신문을 깔고 이거 주운 거거든요. 이거 있죠? 뭐 싱크대 그예 건조대에서 신문 깔고 이렇게 또물 줬어요. 해서 이제 또 교회 마당에 은혜 받으러 가고 얘도 요렇게 쫙 종류는 몰라요. 요 미인 종류 같죠? 미인 종류 이쁘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겠죠. 콩나물이 어떻게 되는지. 와, 여기 아이들도 이제 다 그렇게 심을 거고요. 조금 큰 아이 얼굴 나온 아이들은 제가 다 이렇게 심어서 가지고 나갈 겁니다. 여기서 계속 자라가지고 그냥, 예, 슬럼문에, 예, 한번. 예,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천대전소. 오, 대단하죠? 이렇게 크게.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천대전송이고요. 여기 있는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뿌리를 좀 내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죠? 예, 올려놓으면 크지만 여기에서 이제 안 옮기고 쭉 자라게. 얘도 얘는 좀 크지만 얘도 이렇게 해서 쭉 자라게. 예, 제대로 쭉 자라게. 해서 콩나물이 요번에 큰 농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기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